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고유성 내줍니다. 좁은 공간 박스 안쪽. 어, 넘어지면서 연결합니다. 반대편 송수영 잡아놓고 슛! 마무리 지어요! 송수영! 마지막 라운드에서 송수영이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스코어 1-0. 지금 이관표 선수가 끝까지 밀고 나갔던 집중력 굉장히 좋았고요. 송수영 선수가 굉장히 심적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송수영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했고 이 득점으로 팀에게 마지막 라운드 승리를 안겨줍니다. 네, 송수영 선수가 4월 10일 7라운드 화성전 이후로 17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즌 막판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시즌 마무리하게 됐고요. 대전이 결국 이 끝까지 득점을 가져가면서 1-0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